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밖에 나가지 못해 답답한데 아리따운 색조 제품들은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9월달도 어김없이 핫한 신상템들을 핫하게 평가해보는 시간, 9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19호의 웜톤 피부라는 점, 복합성의 민감성 피부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귀염 뽀짝한 것들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그럼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최근에 저에게 가장 리뷰 요청이 많이 왔던 립 제품인데요, 레어카인드 엑스 민스코 오버스머지 립 틴트 새로운 컬러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레어카인드와 뷰티 유튜버 민스코님의 콜라보 합작인 오버스머지 립 틴트 5가지 컬러인데요, 기존 컬러는 제가 다 구매해서 소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컬러들을 민스코님이 제작에 직접 참여해 출시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아예 웜톤과 쿨톤으로 베이스를 나누어 출시했습니다. 저는 웜톤이기 때문에 비비 베이지부터 발색해봤는데요, 오, 베이스가 아니더라도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누드 립 컬러. 얼마 전에 롬앤에서 나왔던 쉘 누드 기억나시죠? 제가 발색을 해봤었는데 저한테는 너무 흰기가 많고 각질 부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제품은 밀착력이 조금 더 우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웜톤을 위한 플레임 칠리 컬러를 안쪽에 덧발라줬는데요, 플레임 칠리는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도 상당히 고혹적인 컬러입니다. 확실히 베이스와의 궁합을 고려해서 제작한 점이 돋보이는 컬렉션인데요, 덧발라도 뭉치거나 각질 부각이 거의 없어서 이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외에 쿨톤을 위한 베이스 휘그 섀도우를 발색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쿨톤을 위한 포인트 컬러인 레드 스코어, 마지막으로 모든 톤에게 다 어울린다는 칠린 로즈까지 발색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칠린 로즈는 조금 무난하고 평범한 컬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웜톤과 쿨톤에 맞게 조합을 구성하여 출시한 네 가지 컬러는 이왕 구매하는 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씩 구매하게 되는 구매력을 상승시켜주는 컬렉션이었습니다. 오버스머지 립 틴트는 발색이 굉장히 선명하고 오버립, 스머지 립을 연출하기에 아주 적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착색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착색은 사실 별로 있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스타일의 립 제형이 요즘 광택 있는 제형보다는 마스크에 덜 묻어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습니다. 대신 이런 제형을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래서 제형 자체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웜톤은 손이 좀 자주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컬렉션은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와, 얼마 만에 들고 온 쉐이딩 제품입니까?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이딩 새로운 컬러가 출시되었습니다. 새로운 컬러 모던과 함께 기존의 클래식 컬러 함께 비교해볼 예정이고요, 가격은 16,000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투쿨포스쿨은 쉐이딩 제품 하나만으로 유명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제품으로 재미를 짭짤하게 봤는데요, 그만큼 이번 두 번째 컬러 모던이라는 컨셉에 맞게 애쉬 느낌의 해갈빛 컬러들로 구성되었는데요, 뭔가 컬러만 봐도 차가운 회색빛 도시 여자, 세리언 도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선 오리지널 쉐이딩 컬러인 클래식 그리고 모던을 순서대로 발색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클래식은 제가 예전에 두 톤 끝까지 다 쓰고, 사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삐아로 갈아탔어요. 죄송해요. 제가 웜톤이긴 하지만 콧대나 전체적으로 얼굴에 굴곡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영을 넣다 보면 좀 세게 넣을 때가 많은데, 햇빛에 비추면 따뜻한 빛이다 보니까 클래식 컬러의 붉고 노란기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지인들도 너 약간 붉어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붉고 노란기가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채도 자체가 조금 높은 톤입니다. 이제 새로 나온 모던 컬러 발색해 볼 건데요, 비슷한 강도로 쉐딩이 들어갔는데도 채도가 더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콧대 라인이 더 부드럽게 표현되는 것이 느껴졌고 전체적인 얼굴빛이 차분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면상으로 언뜻 보면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시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 또 코덕이신 분들은 그 미세한 톤의 온도차가 보이실 거예요. 특히 저는 웜톤인데 클래식을 사용하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모던을 사용하니 뮤트처럼 보이는 듯한 시각적 효과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투쿨포스쿨에서는 이 두 가지 컬러를 붉은기와 노란기 보정,
웜톤과 쿨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웜톤인데도 모던이 엄청 쿨하다? 라는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파워 웜톤만 아니라면 웜톤부터 뮤트, 쿨톤까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 색 구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파워 웜톤이라면 역시 클래식 컬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모던 컬러의 경우 글쎄를 드리겠지만 좀 더 차분한 색감의 회갈빛 쉐이딩을 원하신다면 모던 컬러 아주 잘 뽑았습니다. 사세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쿠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헤라의 신제품 쿠션 글로우 레스팅 쿠션입니다.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 가격은 60,000원으로 출시되었고 저는 21N1번을 사용했습니다.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에 이어 글로우 레스팅 쿠션이 출시되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파운데이션 패키지와 연결되는 깨끗하고 화이트 느낌의 디자인으로 탄생했습니다. 저는 사전 구매로 미니 버전도 구매를 했고 정식 제품까지 사용해봤는데요. 얼굴에 발색해보면 퍼프가 상당히 두껍고 힘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광이 나고 반짝반짝한 느낌을 살린 제형이기 때문에 21N1번을 사용해도 충분히 화사 느낌입니다. 체감되는 톤은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과 마찬가지로 반톤 정도 업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촉촉하지만 얇게 발리는 쿠션입니다. 레이어링을 해서 덧발라도 웬만한 쿠션보다는 훨씬 얇게 쌓입니다. 대신 커버력은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톤 보정은 잘 되지만 잡티나 트러블 자국은 흔적이 한 20% 정도는 비치는 듯한 표현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른 직후에 피부가 건강해 보이고 반짝반짝해 보이는데요. 여름이 아니라 가을 겨울에 쓰기에도 보습력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6시간 후 헤라 글로우 레스팅 쿠션의 지속력을 파우더 처리 없이 살펴봤습니다. 띠용! 아무래도 촉촉한 쿠션인데다 핏하게 잡아주는 힘이 많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 파우더 처리를 하지 않으면 꽤 많이 번들거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묻어남이 적은 편이지만 코처럼 유분이 많이 나오는 곳은 스치기만 해도 좀 지워진다는 거. 그런 점에서 픽서를 사용하시거나 파우더 처리를 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 전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모공 부각이나 피부결 보정은 촉촉 쿠션인 걸 감안할 때 섬세한 편이지만 모공이 컴플렉스이신 분들은 역시 프라이머나 파우더 처리도 필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계절이 지났을 때, 가을이 왔을 때 출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인데요. 또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는 유지력이 떨어지지만 얇고 가볍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용 쿠션으로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촉촉한 베이스를 메인으로 깔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쿠션보다는 기존에 출시한 글로우 레스팅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는데요. 제형도 더 쫀쫀하고 유지력도 훨씬 높은 제품이에요. 메인 베이스로 쓸만한 촉촉 쿠션이다 하면 사실 뭐 제품이 너무 많거든요. 가성비 좋은 쿠션들 뭐 부스프라든지 투크푸스크라든지. 그래서 메인 베이스로 쓰고 싶다 하시면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를 드릴 거고요. 보조 베이스, 퍼펙트한 수정용 쿠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에스쁘아에서 출시한 룩북 팔레트죠. 에스쁘아 2020 FW 룩북 빈티지 레이스입니다. 가격은 32,000원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에스쁘아에서 룩북 시리즈로 아주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빈티지 레이스라는 인기가 없을 수가 없는 밀크티 컬러의 팔레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패키지를 레이스로 감아 잠글 수 있는 취향을 후벼파는 디자인으로 빈티지 다이어리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다꾸러들의 심장을 저격하는 패키지인데요. 가성비 팔레트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그냥 플라스틱 통에 섀도우 박아놓고 뚜껑만 닫아놓는다고 그게 팔레트가 아니거든요. 이 고무줄을 레이스로 바꿔놓는 미세한 디테일 하나로 구매 호감도가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섀도우가 6가지, 블러셔가 1가지로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세로 방향으로 가볍게만 발라줘도 예쁜 조합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이 메이크업과 블러셔까지 직접 눈에 발색을 해봤습니다. 우유라떼와 따뜻한 카라멜, 밀크티와 아몬드 쿠키 같이 뭔가 오묘하고 부드럽고 뽀짝뽀짝 뽀송뽀송한 컬러들만 다 때려 넣은 듯한 아이섀도우 구성인데요. 반짝반짝한 펄 글리터까지 얹어주면 따뜻한 웜톤을 위한 밀크티 아이룩이 완성됩니다. 블러셔는 얼그레이 재즈라는 명칭으로 얼굴 양볼에 넓게 발라주었는데요. 발색이 연하고 레이어링에도 채도가 높아지지 않아서 막 때려 넣어도 데일리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입니다. 웜톤이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톤 구성으로 립 컬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누드 베이지나 칠리 레드, 벽돌 레드 계열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단점, 라이트 톤 피부에게는 연하게 잘 어울리겠지만 라이트인데 화이트 톤까지 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흐릿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뭐 이거 기별이나 가겠어요? 데일리어도 눈에 조금 티가 나는 발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야 썼는데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제가 봄 웜톤 라이트인데요. 제 눈에 발색을 했을 때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굉장히 발색이 연합니다. 이 제품은 뽀얗고 그 뿌숑빠숑 뿔랄랄라한 티타임 컨셉 잡고 싶을 때 꺼내면 딱 좋은 제품입니다. 쿨톤이나 브라이트 계열 피부이신 분들은 뭐 톤도 안 맞겠지만 또 여러가지 발색이 너무 연하고 티가 안 나서 만족도가 낮을 것 같기 때문에 마세를 드려야 할 것 같고 저처럼 라이트한 피부 혹은 뽀얀 팔레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애프터눈 밀크 티타임 같은 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9월달에 핫한 신상템 살까 말까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집에서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